이 똥손인 제니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반짝반짝 빛나는 LOL 서프라이즈 다이어리 세트와 활용품이에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이어리도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니와 함께 예쁘게 다이어리 한번 꾸며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첫 번째! 우리 다이어리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엄청 예쁘게 생겼죠? 여기 안에는 예쁜 다이어리가 들었는데 반짝반짝 빛이 난대요. 자, 일단 열어볼게요. 다이어리를 열어보니까 여기 안에는 알파벳이랑 그리고 LOL 인형들 스티커, 역시 서프라이즈죠? 하나하나씩 긁어서 나오는 또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볼펜, 귀여운 다이어리, 뚜렁! 진짜 귀엽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뚜렁! 반짝반짝 빛이 나요. 다시 누르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죠? 제니가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그러려면 또 다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안에는 어떤 친구들이 들어있는지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기엔 엄청 예쁜데? 와,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그쵸, 이 봉투가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도 스케치북이 들어있는데요. 제니한테 이 인형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귀여운 친구들이 또 밑에 또 있답니다. 제니한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안에는 귀여운 클리퍼 핑크색이랑 별 그리고 두 개의 핑크색 파란색 형광펜 스티커 한 장 이 인형들 제니한테 있답니다. 두 개의 지우개 그리고 하나의 연필 귀여운 볼펜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다이어리를 꾸밀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옆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다이어리 어디 갔어? 귀여운 LOL 다이어리 한번 열어볼까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니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스티커를 제니로 붙여야겠어요. 여기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걸로 순서별로 제니가 붙여볼래요. 여기다가 예쁘게 꾸며서 보여줄게요. 제니가 이렇게 제니 이름이랑 같이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비밀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긁어볼게요. 어떤 비밀 스티커가 나오는지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긁어보자고. 그러려면 동전이 필요하겠죠? 자, 비밀 스티커 하나씩 한번 긁어볼게요.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지 여기부터 긁어볼까요? 총총. 아, 이건 제니한테 없는 건데 바비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첫 번째에 나온 친구는 이 친구예요. 그럼 두 번째 친구도 한번 긁어볼까요? 두 번째는 제니한테 있는 걸까요? 있는 거예요. 이거 제니한테 있어요. 세 번째는 슉슉 없어요. 없는 친구인데 너무 귀엽네요. 자, 네 번째 친구 긁어볼게요. 이거 있어요. 근데 제니가 LOL 인형이 진짜 많기는 많은가 봐요. 이 친구가 나왔어요. 천사! 아래칸도 긁어볼게요. 아, 이거는 없어요. 악마네. 새로운 시즌 친구들인데. 그리고 바로 연달아서 슝슝.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은 이건 없어요. 이 친구는 없어요. 그 다음은 보자.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두 번째 줄은 악마,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마지막도 한번 긁어볼까요? 쓱쓱 긁어볼게요. 와, 비슷한 친구는 있는데 이 친구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나왔어요. 나머지 두 개는 제니가 다이어리에 붙여가지고 긁을게요. 지금 이거 뽑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또 열심히 한번 붙여볼게요. 스티커를 다 예쁘게 이렇게 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어요. 예쁘죠? 자, 여기에다가 예원이한테 제니가 편지를 써야겠어요. 예쁜 핑크색으로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꾸미는데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파란색도 한번 써볼게요. 파란색도 예쁘게 예쁘게 안에 다이어리를 완성을 했어요. 제니가 과연 어떤 내용의 다이어리를 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열어볼게요. 열어보기 전에 똑똑 누르면 불빛이 반짝반짝 샤랄라.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볼까요? 트롱.
어때요? 나름 예쁘게 꾸몄는데 예쁜가요? 여기에다가 제니가 예원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예원이가 미국에 또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두 개에 또 스티커를 제니가 긁기 전에 붙였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인형이 있는지 제니가 또 한번 긁어볼까요? 쫑! 이것도 예원이가 긁으면은, 받는 친구가 긁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쫑! 과연 있는 걸까요? 둘 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두 개에서 나온 캐릭터! 귀엽죠? 자, 이렇게 해서 제니가 완성한 다이어리! 너무 예쁜데요? 여기에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환해서 쓰는 일기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기 또 노트가 있었잖아요. 이건 또 이렇게 열어보니까 스케치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 똥손인 제니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그려볼까요? 아, 진짜 못 그리는데. 자도 한번 써볼게요. 쭉. 자 쓰는 방법 알죠? 이렇게 옆에 대고요, 친구들. 이렇게 쭉 긁기만 하면 돼요. 제니가 뭐 그렸는지 궁금하죠? 근데 제니가 진짜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려봤어요. 제니가 그린 거는 LOL 인형입니다. 진짜 이상하죠? 근데 진짜 여기 밑에 이거 보고 따라 그린 거예요. 네, 너무 틀리지 않나요? 이거 그림 그리면서 가지고 놀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쓴 다이어리랑 스케치북은 다시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스케치북 넣고 그리고 다이어리 넣고 이렇게 딱 넣고 쭉 학교 가거나 유치원 갈 때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못 갖고 가죠. 알겠어요. 어때요? 오늘 제니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LOL 다이어리 그리고 스케치북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아기자기한 게 많아서 여자친구들이 가지고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